네, 지수는 이제 반등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약세입니다. 코스피가 8포인트, 코스닥이 4포인트 밀려있는 흐름들이고요. 좀 뒤숭숭하죠. 최근에 뭐 영풍제지 주가 조작도 그렇고 오늘은 또 에코프로 이동체 전 회장 주식이 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식이 매도됐다. 네. 뭐 그 보통 30억 규모인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좀 시장이 개인 투자자에 특별히 좀 뒤숭숭한 그런 흐름들로 2차 전지도 약한 흐름들인데요. 예,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전략은요. 네, 시장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또 중국이 흑연을 수출 통제한다고 그러면서 네, 뭐 통제보다는 뭐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였죠. 흑연 대란에 2차 전지주는 돌파구로 뭐 이게 돌파구라는 게 아니고요. 네, 어려움이 있는데 돌파구는 무엇일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 이제 조금 반등의 미국 기대감도 있고요. 미국 빅테크들, 기술주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어제 사실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근데 좀 생각해보면 미국이라는 시장도 한 사람이 그냥 트위터질 해가지고 금리를 이렇게 변동시킬 빌 그런 에크먼이요? 건가? 에크먼 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헤지펀드 하나가 네. 이렇게 트위터짓 하나만으로 금리가 5% 넘어가는 금리가 네. 4.83%까지 급락하는 네.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거를 네. 펀드 운영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얘기해도 되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다 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트위터 하는데 시장이 반응을 해. 그럼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빌 에크먼이 어제 본인이 이제 숏을 쳤던 그 미국 국채, 네. 예, 국채를 더 이상 숏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숏 쳤어 이렇게 이야기, 숏을 커버했어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 넘어가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83%까지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흐뭇하게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펀더멘탈리 움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수급 이슈와 센티 이슈로.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장기 금리 흐름도 예를 들어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페드워치도 나오지만은 장기 금리를 한 3% 정도 수준까지 이제 좀 낮추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금리 시장의 금리가 한 1.5에서 2% 정도 역사적으로 가산 금리가 붙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적정 금리가 한 4.5에서 한 5% 그 정도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5% 넘게 이 슈팅이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방향성을 좀 틀고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나는 이제 숏 커버를 했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채권의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은 미국 시장이 보였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좀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엔비디아가 어떻게 한다, 뭐 또 PC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개발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정 반도체 주식은 오르고 나머지 주식들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반도체 쪽도 좀 극명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또 유가도 치고 오르지 못합니다. 전쟁 중동 지역에서 지금 뭐 유가 관련해서 이슈가 있지만 유가가 치오르지 못하고 다시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가 뭐 100달러 넘을 거야, 슈팅 나갈 거야 이야기는 사실은 좀 근거하지가 못하고 있다. 사실 관계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이제 지금 일부 이제 뭐 인질도 석방해주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투입이 조금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살짝 돌면서 조금 천천히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미확인 기사가 또 나왔어요. 푸틴 네. 대통령이 또 넘어졌다, 쓰러졌다 뭐 이런 미확인 외신 기사가 나오면서 국내가 이제 그걸 좀 해석해서 네.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여튼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전쟁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완화되는 몇 가지 기사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수급이 좀 안 따라주고 있죠. 역시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을 3,520억 정도 팔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웩도독이죠. 뭐 거래소나 코스닥 대부분 다 이제 현물 시장의 매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외국인을 기대하기는 좀 이르지만 기관들이 이럴 때 좀 바닥 인식으로 좀 확 사지면서 지수를 좀 네. 강하게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나오네요. 또 그렇지도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부재한 상태에서 결국 네. 이제 선물 흐름 때문에 프로그램에 연동해서 매매가 움직이고 또 일부 지금 몇 개 종목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포함한 몇 개 종목 특히 이제 영풍 제지발 이야기됐던 미수거래 관련된 몇 가지 규제 예. 그래서 뭐 저희
저희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 증권사들이 특정 종목들 군에 대해서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그 신용거래 제한하는 여러 종목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섹터, 2차전지라든지 일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쪽에 수급을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네. 신용거래 관련해서 지금 신용을 주지 않겠다, 단기간에 좀 막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얕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물량이 좀 흔들리면서 좀만 빠져도 개인들 수급이 몰렸던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는 낙폭이 좀 커질 수 있는 반대매매나 이런 것들도 미수금 금액도 3일 만에 네. 1조가 넘었다. 이렇게 변동성이 여전히 좀 있다. 그렇죠. 2006년 예. 이후로 최대치의 지금 미수금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받아주려면 어떻게 되죠? 레버지를 써서라도 아 이거 많이 빠지니까 낙폭 과대네 그러면서 레버리지 매매를 또 할 수 있는 개인들의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증권사마다 그걸 다 막아버렸고 예. 변동성을 좀 자제하는 듯한 느낌의 좀 그런 어떤 매매를 좀 막아버리고 예. CFT 계좌 같은 것도 막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빠져있지만 단기적인 수급 이슈가 상반기 내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개인 수급이 몰렸던 종목 중심으로 다소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네. 실적 베이스 여쭤보신 걸로 본다면 역시 지금은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역시 그리고 이제 IT 가운데서도 몇 개 종목들이 이야기되는데 결국 오늘 뭐 KB증권에서 나왔지만 LG그룹에 대한 전장 사업부 대해서 굉장히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반도체는 이미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지만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괜찮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은 적자 폭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폭이 얼마나 더 줄어들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IT 말고도 뭐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내일 뭐 1시 반 정도 뭐 실적 발표 일정이 있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미 가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 있습니다. 25일. SDI가 26일 정도 나올 거고요.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27일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외에도 대형 IT가 LG 디스플레이 25일, LG 노트 25일, 하이닉스 26일, 삼성전기 26일, LG전자 27일, 뭐 삼성전자는 최종 31일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그래도 삼성전기나 LG 노트 등등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던 대형 IT가 오늘 같은 장에서도 버텨주면서 다소 조금은 저가 매수세가 IT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소부장들 관심주로서 이야기되는데 두산 테스나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계속 받고 있고 네. 넷패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실적단에서는 가장 좀 제약바이오 쪽이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포함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라옵니다. 물론 셀트리온 그룹주는 합병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등과 같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3분기 실적 또 셀트리온 그룹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램시마 SC 관련된 새로운 진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 합병 관련된 시기와 맞물려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은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 상향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낮춘 리포트가 나온 거는 다소 조금은 눈높이에 맞춘 하향 조정이 되고 아마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부터 4공장 매출이 또 반영되기 때문에 5공장 조기 준공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CDMO 관련된 매출 상향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최근에 주가도 조정을 꽤 많이 받았기 네. 때문에 삼성바이오까지 그래서 지금 의외로 지금 뭐 우리가 보는 대형 IT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반응이 나오는데 다소 좀 유한양이나 오스코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임상 관련된 결과 때문에 조금은 차별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도 약간 유의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요. 실적 관련된 얘기 체크해 주셨는데 제가 실적 관련해서 몇 개 좀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앞서 일단 그 실적 발표 일정들 있죠. 깨알처럼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포스코 그룹이 실적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 19일 날 발표를 했다가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본 실적 발매하면서 설명해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오늘 1시 반에 실적 발표하네요. 화요일 오늘이 맞고요. 네, 포스코 DX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표 만든 거 있죠? 그거하고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요.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3분기 매출액이 48%, 전년비겠죠? 영업이익이 89%나 늘었는데 주가는 6% 급락입니다. 네, 기대에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못 쫓아가는 흐름들이고요. SK하이닉스는 26일 목요일 날 실적 발표인데요. 하이닉스 추정치는 지금 3분기 영업적자가 1조 6천억 정도로 2분기에 2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관련된 거 쭉
박 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팩트체크 좀 몇 개 해드렸고요. 자, 테마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 테마는 어떤 겁니까? 네, 흑염 관련된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 지정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의존도가 사실 국내가 너무 높은 편이고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소재로도 된 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지금 구상 흑연, 그러니까 천연 흑연의 원재료인 구상 흑연 그리고 2차 전지 음극 활물질로 쓰이는 인조 흑연의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뭐 차질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배터리 생산의 차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원가 상승에 대한 이슈로도 야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극 활물질에는 대부분 인조 흑연이 80% 정도 사용이 됩니다. 천연 흑연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국내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국내 유일하게 흑연계 음극재 제조 회사이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상 흑연 수입처는 중국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 외에서 만약에 수입처가 다르게 되고 된다면 아마 단가에 대한 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 흑연은 조달체를 다변화를 좀 앞당겨야 하는 그런 명제가 지금 숙제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인상 흑연 조달체로 탄자니아나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호주를 확보했지만 구상 흑연 제조 기술은 아직은 내재화 추진 단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12월 1일까지 구상 흑연 재고를 빨리 많이 쌓든지 그리고 그 뒤로 중국보다 높은 구상의견 제조 비용을 감내하면서도 포스코 퓨처엠과 2차 전지 각 기업들이 같이 해서 투자를 좀 앞당기는 그런 시기열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군수 용도가 아니게 되면 2차 전지 음극 활물질의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마 그래도 수입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인조 흑연이 양산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생산 능력이 연간 1만 톤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히타치라든지 미쓰비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조 흑연도 한국 셀 업체와 그다음 포스코 그룹이 조금 빨리 협업을 하면서 생산을 좀 앞당기는 스케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매출 비중은 아직은 5%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요. 그러나 북미 셀 업체라든지 전기차 OEM 업체들이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음극 활물질 공급자 수는 포스코 퓨처엠과 일본 기업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내재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오히려 수혜주로도 거론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뭐 그 검은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이제 흑연이란 게 있는데 이 흑연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생각해봐야 될 게 중요한 이슈는 원재료 내재화에 대한 가속화 이슈이죠. 결국은 과거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19년 이후에 국내에서 이제 내재화 이슈가 상당히 불거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원재료 내재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음극재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 관련된 내재화를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구형 흑연의 원재료인 인상 흑연을 계열사를 통해서 내재하는데 그 계열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실적도 좋을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네. 전구체 같은 경우도 내재화를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역시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전반적인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죠.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다소 조금은 속도에 대한 육성 정책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했던 원료 내재화를 급속하게 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은 만약에 좀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수식 계열화 기업의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의 흑연 관련 통제는 사실은 지금 부담이죠. 2차 전지나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러나 퓨처엠이나 인터내셔널은 내재화나 혹은 이제 생산 혹은 수입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되면 오히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주목해야 될 섹터가 남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섹터는 흑연 관련이었고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관심 섹터는요? 네, 화장품 쪽에서 최근에 뭐 ODM사라든지 일부 뭐 중소형 인디 브랜드사가 역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주 모멘텀 부재이기 때문에 소비재로 외국인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 쏠림이 있고 인디 브랜드 호황이 작년 4분기도 쭉 이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당분간 매크로 요인을 제외하고는 큰 악재는 없긴 하겠지만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11월 1일 날 실적 발표하는 미국의 엘프 뷰티라는 회사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프 뷰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초중저가 제품의 어떤 메이크업을 판매하는 브랜드사입니다. 한국의 인디 브랜드 붐이 불듯이 Z세대들이 선호하는 네. 화장품 1위 기업이라네요. 네, 엘프 뷰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초중저가인데요. 네. 이 굉장히 주가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정을 겪었는데 두 가지 이슈입니다. 지금 미국 소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인데요. 10월 1일부터 미국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했고 특히 이제 중저가 화장품 주구매층인 20대 젊은 층이 위주로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금 소비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엘프 뷰티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1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정도가 여기 회사의 1분기인데요. 엘프 뷰티의 재고는 매우 높아진 수준인데 7월달 프라임데이 물량으로 추정되면서 아마도 큰 문제 없이 소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미용기기 섹터에서 인모드 같은 회사가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매출액을 한 5% 정도 가이던스 하향 조정했죠. 경기 이슈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인모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공장도 이스라엘에 있고 지금 전쟁통이잖아요. 네. 당연히 매출 가이던스를 낮추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경기 탓을 한다. 그건 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다만 인모드 때문에 주가가 미용기기가 빠졌다면 저는 3분기 실적이 역대 사상 최대치 나오는 실적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용기기는 이면 인모드 때문에 빠졌다면 사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엘프 뷰티 같은 경우는 인모드와 달리 7개 분기 연속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번 11월 1일 날 만약에 재고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아마 한국의 중소형주 주가 조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때는 아마 중소형주들이 좀 더 치고 나가는 네.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화장품 가운데 역시 인디 브랜드 쪽입니다. 그렇죠. 그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엘프 뷰티의 관전 포인트는 재고 수준에 대한 관심 그리고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 두 가지를 딱 보셔야 되는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역시나 이에 따른 인디 브랜드 클리오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맥스 그다음에 슬리콘투와 같은 수혜주 중심으로 좀 슬림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이나 뭐 어제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면서 뭐 의류 관련 이런 주 움직였습니다만 소비 관련 주들이 조금씩 꿈틀대는 모양새가 네, 반갑습니다. 이슈가 뭐 재료가 워낙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에서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